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김성훈 이사는 엔터 테마를, 엔터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앞에 뭐 SAMG 엔터와는 약간 다른, 다른 엔터주를 이제 보신다라는 것인데, 자, 엔터주들에 대한 뭐 긍정적인 전망은 뭐 계속 올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작년 하반기 시장이 그렇게 어려웠었던 와중에 JYP 엔터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주가의 흐름을 매일매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JYP 엔터는 꾸준하게 네, 올라갔던 것을 예, 확인을 네.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최근에 뉴진스라는 하이브의 걸그룹이 있죠. 네네. 뉴진스가 이제는 빌보드 핫100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DOU라는 종목도 있죠. DOU가 네. NC소프트의 유니버스 IP를 가지고 오면서 주가 역시도 오늘 좀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비 몬스터라는 이 댄스 홍보 영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연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그동안 우리가 뭐 시장에서 보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효과는 전혀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중국은 뭐, 아, 중국 안 돼 하면서 거의 다 이렇게 제껴둔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이제 과거에 중국에서 돈을 벌었던 섹터, 화장품이 대표적이겠죠. 엔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연이 다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공연이 열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지금까지도 중국 없이도 정말 돈을 잘 벌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열린다 이러면은 제가 앞서서도 카지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VIP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오면. 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지게 되면 주가는 더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중국 없이도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더해진다라면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의 섹터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를 주도할 섹터 중의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앞서서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을 때 중국 소비주들을 봐야 된다. 그게 아마 주도가 될 거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엔터주도 마찬가지의 아이디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한번 최근에 흐름 좀 볼까요? 오늘 네. 하이브도 많이 올라가고요. 엔터주들이 네, 좋아요. 이 흐름은 4개 종목, 대표적인 4개 종목을 제가 차트를 네.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차트는 하이브의 일봉 차트인데요. 네. 자, 보시면은 하이브가 12월 22일 날 고점 한번 확인하고 나서 거의 뭐 한 달 정도 횡보를 했었죠. 횡보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양봉의 모습을 네. 뽑아내어 주고 있습니다. 장기 차트로 놓고 보시더라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이 참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속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간다 싶으면은 밀리고 그러니까요. 밀린다 싶으면 올라가고 정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작년 2021년부터 계속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어 왔는데 그 중심에는 이수만 이제 태지의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 엔터가 중국 중동으로부터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네, 받았기 때문에 일단 SM도 이제는 이런 노이즈에서 점점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SM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JYP 엔터는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변동성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올라가는 그런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전고점이 69,400원을 뚫어주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뽑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네.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엔터주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 아이들이라는 IP를 가지고 있는 네. 큐브 엔터인데요. 큐브 엔터. 큐브 엔터도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있는 만큼 이런 엔터 사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4개의 엔터사들의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 최선호주 하나 골라주시죠. 네. 다른 엔터 3사보다 좀 시총이 작죠. 네. 큐브 엔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의 시총이 약 지금 2,800억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요. 여자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의 소속사죠. 네. 이 중국 내에서 이 한한령이 완화가 되고
공연을 열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중국과 그좀더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 엔터사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 큐브 엔터 같은 경우 이미 알리바바 그룹의 음원 유통 플랫폼이죠. 왕이 윈 뮤직을 통해서 네. 현재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 추가로 현지 매니지먼트 사업까지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 매출을 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중국 쪽에서 차지하는 매출 규모가 겨우 2.7%밖에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마의 어떤 성격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올 한 해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가능성이 글쎄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도 다보스 포럼에서도 중국 부총리와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회동을 했죠. 지금까지 좀 다른 미중 어떤 갈등이 좀 풀어지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중국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이상 우리나라를 배척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방문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자 아이들 멤버 중에서 우기라는 멤버가 있는데요. 네. 이 우기 멤버가 시진핑 주석과 동문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되면 좀 웃을 수 있겠지만은. 네. 자, 좀 우리가 머릿속 상상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관심 문화가 또 중국에서는 워낙에 네네.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큐브엔터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만 체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은 이제 21,8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1,5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넉넉하게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들 결국에는 중국 쪽에 힘을 받으면서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 중에서도 큐브 엔터를 저희 한번 더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